의사들이 아마 알려주지 않을 건데요. 라식라섹 병원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수술센터입니다. 재수술센터는 안과에서 10곳 중에 한두 곳 정도만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이 아주 적은데요. 라식할 때 재수술센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라식라섹 병원에서 재수술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라식라섹 병원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을 검색하시면서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날 검색을 해봐도 광고글만 나오고 제대로 된 설명글이 없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라식병원에서 재수술센터가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 사안인지 오늘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술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많진 않지만 퇴행이 아니라 그냥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눈이 저절로 나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술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퇴행이 아니라 나빠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근시가 조금씩 더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병적 근시일 수도 있고 수정체 근시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수정체 때문에 근시가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난시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깎아놓은 반대 방향으로 난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잠복해 있는 난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막 모양이 점점 변해서 후면 난시가 더 증가해서 난시가 다른 방향으로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근시와 난시는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행의 비율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90년대에 수술하신 분들은 10% 이상의 퇴행이 왔고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3% 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퇴행이 오는 이유는 각막이 확장증이 올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아래로 처지는 분들이 꽤나 있고요. 또는 각막이 다시 재생을 해서 두꺼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수술할 수 없고 다시 안경을 쓰라든지 드림렌즈나 아니면 소프트렌즈를 끼라든지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한번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흐린 상태에서 계속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뿌옇고 흐리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재수술 센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식라섹 수술하시고 나서 직후에 나빠진 분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나빠진 분들도 있는데 모두들 저를 찾아오실 때 혹시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냐 수술할 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시는데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합니다. 각막은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도 좀 처지고 탱탱함은 사라지지만 약간 단단해지는 질겨지는 그렇게 변화를 하는데 각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막 확장증은 보통 어렸을 때 생기고 커서는 안 생기는 이유가 점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각막 강화가 저절로 됩니다. 콜라겐이 크로스링킹을 하면서 약간 질겨지는데 그러면서 각막의 탄력성을 또 잃으면서 약간 튀어나오게 되고 전면보다 후면이 더 약하기 때문에 후면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난시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분도 있고 약간의 수정체 근시라고 해서 수정체 안에 있는 그 콜라겐의 단백질 성분이 변성이 되면서 굴절률이 좀 바뀝니다. 빛이 꺾이는 정도가 바뀌어서 그래서 근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드물게 눈의 길이가 좀 더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이 잘못돼서 다시 재수술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한 번 더 리터칭을 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치료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술을 하는 병원이 많진 않은데요. 그 이유는 재수술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시도를 하시다가도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재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도 과감하게 많이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재수술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라식을 했던 눈은 다시 라식을 하려면 자기가 그때 열었던 절편을 다시 그대로 열어야 되는데요. 그 절편은 두께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께를 재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계가 없는 병원은 내가 얼만큼 두꺼운 절편을 열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절편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선 시도조차 안 하고요. 두 번째로 절편을 여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어디가 절편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막 상피를 살짝 이거 어디 놓았는데 절편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피 절편 잘 찾고 절편의 두께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분의 절편을 잘 박리를 해서 수술을 잘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절편이 잘 박리가 되지 않아서 찢어진다
있고 하더라도 다시 아물게 한 다음에 라섹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막 상피 내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라식을 할 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 재수술을 할 때는 10배 이상 더 많아지게 됩니다. 상피 내생이 생기면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되어서 수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상피 내생은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없애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피 내생이 생기지 않게 수술하는 방법 또한 또 복잡합니다. 각막 상피 내생이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절편을 다시 들어올릴 때 그 과정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수술과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섹을 다시 할 때는 퇴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울퉁불퉁된 각막을 또 매끄럽게 각막의 부위마다 다르게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르게 깎아주는 기계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쌓여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피를 재는 기계도 따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막 상피 두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수술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또 조금 다르게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재수술을 안 하는 병원들이 훨씬 많죠. 첫 번째 수술보다 확실히 한 4-5배 이상은 이제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수술을 하다가 나빠진 분들은 더 간절히 수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면 정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주게 돼서 저는 재수술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고요.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안경 안 쓰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그래서 재수술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우선 라식 재수술은 상피내생이 가장 큰 부작용인데요. 상피내생을 잘 생기지 않게 수술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상피내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피내생은 저는 이제 한 번도 생긴 적은 없고요. 두 번째로 각막 상피 두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술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잘 고려하면 부작용이 거의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완벽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재수술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라섹 환자도 라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병원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섹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눈 아파했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여서 다시 라섹을 받기 싫어하시거나 너무 두려워하셔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다시 라식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바로 다음날 시력이 잘 보이기 때문에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이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각막이 튼튼하고 각막 두께가 충분하다면 오히려 저는 약간만 깎아도 되는 분들은 라식을 해서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각막 상피 두께가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차라리 라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저는 라식을 더 권장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크로스 수술을 하는 병원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고요. 제가 아시는 몇몇 원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장님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거를 안 해보셔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재수술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평생 시력 보증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굴절 수술하는 병원들이 다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1.0 이상의 시력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려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나빠진 눈도 다시 잘 보이게끔 꼭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최대한 재수술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재수술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재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력이 0.9 나오시는 분도 전 주저하지 않고 전 재수술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두 번 수술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 많이들 망설이시는데요. 하시고 나면은 정말 괜찮고
좋다라고 많이들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안타까운 거는 한번 안경을 벗으신 분들은 진짜 안경을 쓰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드림렌즈도 하시고 뭐 자꾸 다른 방법으로 안경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시는데 또 렌즈를 끼기도 싫어하십니다. 건조증이 또 심해서 렌즈를 끼기도 좀 건조증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안경을 끼지도 않고 렌즈도 안 끼시고 그러신 분들은 결국엔 흐리게 사시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재수술을 꼭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재수술을 해야 되는 눈은 라식라섹이 처음에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각막이 너무 건강해서 다시 자랐기 때문에 또는 눈이 살짝씩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쉽게 아주 살짝만 레이저를 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쳤던 레이저의 그 두께보다도 아주 얇게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살짝만 레이저를 치면 다시 시력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면 정말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재수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